레고시야? 어, 데머리 형님. 아, 나 전판에 적팀에 데머리 신지드 있어서, 당연히, 울커니 탑 신지드! 하고 아칼리인데 뭐야, 이거. 적팀 초비라고? 아니, 잠깐만. 적팀 초비야? 아, 초비가 나랑 말라이너예요? 초비 아칼리랑 말라인전이네요? 아, 우리 팀은 리엔즈 신지드. 제가 럼블이고, 상대 탑은, 초비 탑 아칼리. 정글은 커즈 선수, 휴면 계정. 와, 씨. 재밌겠다. 와, 야, 진짜 재밌겠다. 일단, 유튜브 찍어야죠? 아, 오케이. 유튜브 아기고양이 여러분, 하이요. 배버립니다. 가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챌린저 천정대 탑으로 걸렸고요. 상대팀 탑은 초비 선수와 말라인전이고, 롤드컵 출국 직전입니다. 마지막 며칠 안 남았어요. 우리 정글은 현재 랭킹 1위, 1680점에 담원기아 캐미언 선수 부캐 1500점 계정이고요. 정글은 커즈 선수, 그리고 우리 팀 서포터는 리엔즈 신지드, 적팀 바텀은 리브 샌드박스 담원기아 보티오. 초비 아칼리 무섭다. 진짜 무섭다. 제가 진짜 벽을 느끼는 선수가 참 잘 없는데 초비 선수랑 말라인을 서서 압살해본 기억이 없거든요. 선풀씨 구도 잡을게요. 아칼리라서 기력이 초반엔 딸려가지고. 오씨, 뭐야? 도발? 거의 풀딜 들어가긴 했고, Q 강화 평타는 안 맞게 조심하고, 정복자 아칼리. 어우씨. 꺾어서, 아, 안 맞네. 통할까? 이 사람한테는 안 통할 것 같은데. 죽냐? 님들, 그녀에게 관심 없는 척은 랭킹 1등한테도 통한다. 잠깐만. 아니, 왜? 초비잖아. 초비잖아. 이거 가도 괜찮잖아. 자식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뭘 겁쟁이에요? 뭘 겁쟁이야? 네가 그만할 줄 알았다니까? 한왕자 아닙니다. 아니, 쫄보가 아니라 초비라서 이게 가는 게 맞다니까? 6레벨 원콤 나요. 풀콤 완벽하게 다 맞으면. 아씨. 잠깐만, 우리 팀, 에? 형님? 이걸 들어와? 아, 점화 아까워. 아, 아끼지 말고 바로 그냥 노턴한테 바로 그냥 박았어야 되는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죽었나? 아. 아, 저만 녹턴한테 박았으면은 이게 녹턴이 르블랑한테 호응 될 일도 없었는데. 아, 아쉽네. 불 좀 꺼줄래? 이건 이득 볼 것 같은데? 아, 아깝다. 캐니언이 백업을 거 생각하고 공포를 이퀄로 슬로우 받고 이득 볼라 그랬는데 생각처럼는 큰 이득은 못 봤네요. 이득이긴 해요. 용, 그, 궁도 뽑았고,
저기 뭐야 이것도 먹으니까 마방템 가길 잘했다고요? 가야죠. 아까 말했잖아 원콤만 다니까. 아니 나 CS 거의 다 먹은 거 같은데 아, 많이 안 흘린 거 같은데 왜 CS 지고 있냐? 살려 케이시. 진짜 안 흘리는 거랑 아 별로 안 흘리는 거랑 그쵸 그쵸 저 사람은 진짜 안 흘리거든. 텔포는 없어요 아칼리가. 뭐야 이거 어떻게 알았어? 아씨 아씨 이런 것도 처음 당해보네. 레블랑 올라올 수 있는 판 아니죠 이거. 어 뜨거운데 잘하니까 별로 안 뜨겁네요? 존나 뜨거운데 잘하니까 별로 안 뜨겁네. 신기하다. 이런 느낌도 되는구나. 찾긴 했는데 찾긴 했는데 참여한 것 같기도 하고. 3밀자 나이스! 오! 버스 구요 좋아요. 버스 좀 초비가 초팝이라고? 뭐야? 너 챌린저 3800점이야? 개웃기네. 아칼리가 킬만 확 못 먹어야 될 텐데. 미드겠죠? 아군이 당했습니다. 까비. 아쉽네요. 조금 뻔한 거였는데 크게 손해봤네. 아, 이퀄이랑 풀 중에 하나만 있었어도 됐는데.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다 맞췄어. 오, 좋아, 좋아, 좋아. 역전 각 나왔어요. 거의 다 이겼어, 우리. 나이스! 역시 캐니언. 나이스. 와, 지렸다. 와, 이걸 이렇게 하네? 제가 만든 것보다도 그 비에고의 슈퍼플레이죠. 제가 만든 거는 녹탄을 죽인 거고 비에고가 만든 건 3킬이잖아. 좋았다. 조율하러 가죠. 전멸 있잖아.
나이스! 바로 먹었고 르블랑 잡았고. 오! 와! 네 판 만에 와 라인전 반반 이상 처음 가져갔다. 와 한 진짜 초근소하게라도 우위점 한 게 처음이네요. 와 네 판 만에 칭찬은 에이 그래도 같은 대머리 족구끼리 주겠습니다. 와 적팀 점수 존나 높아갖고 MMR 개빨았다. 와 21점 줬네? 방금 판 17점 주더니? 와 진짜 맛있다. 그거 아세요? 딜량 전체 1위. 야스. 초비 롤드컵 티켓 대머리에게 양보? 뭔 개소리야. 롤드컵 나가면 광탈해. 대머리 한번 하겠습니다. 아 쇼메 형 신드라야? 아이고 쉽지 않겠네. 가볼게요. 이번 판 대머리 챌린저 큐고요. 지금 점수는 1057점입니다. 상대팀은 챌린저 탑솔로들이랑 정글 쇼메형 미드고 우리 팀은 붕가 이 친구 카타장인이죠. 챌린저 신지드가 좋은 점이 이렇게 칼리스타 오른처럼 이동기를 기반으로 하는 챔피언들한테 엄청 강력해요. 끈끈이 뿌리면 칼리스타 원딜이 진짜 점프를 못하고 그 자리에서 터지고 오른 상대로도 궁극기 못쓰게 막을 수 있고 라인전은 불편하죠. 라인전 불편해도 후반에 굉장히 밸류가 높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좀 손해 같지만 대머리는 항상 이런 식이죠. 사실 대머리 실력이라고 하면은 그 집을 좀 잘 찍는 게 역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찍어야 될 때 집 찍고 최대한 적게 손해보면서 라인전 잘 풀어가는 게 대머리 실력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또 좀 약간 쉽죠? 아무래도 약간 지난번에 보니까 막 나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 신지드 장인이 많거든요. 저 옛날에 PC방 알바할 때도 그 우리 PC방 사장님이 그 다이아였나 플레이였나 그랬는데 신지드였거든? 30대 후반이었는데 피지컬을 덜 타요 이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근데 저 영어 안 쓰기 미션 못 깨요 형님. 저 이거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마음만은. 오른은 타워넘기기 키가 보기 힘들어요. 오른 같은 경우에는 불분기가 있어가지고. 나한테 죽는다고? 아 뭐야. 아 그냥 풀까지는 안 써도 되지 않아요 그 부형? 아니 씨 형이 풀까지 써서 먹을 정도였나? 아니 뭐 아무튼 잡았으니까 풀 쓸 정도인가? 그 부가? 그분은 초반에 킬 효율이 워낙 좋아서 먹으면 좋긴 한데 좀 섭섭하긴 하네. 아 에바 아씨 이게 안 먹어졌네. 명 잡긴 했는데 이러면 1대1 교환. 바텀은 야 우리 바텀이 갱갔는데 왜 우리만 다 죽어? 아유 망했네 우리. 우리 어떡하냐 이거. 전 그부가 바텀 갱을 갔는데 우리 팀이 트리플 당했어. 미드도 카타 CS가 23개 쇼메 CS가 53개. 이게 상성이 초반에 원래 엄청 불리한데 그 와중에 쇼메라서 딜 교환까지 더 당했을 거예요 아마. 이거 또 내려가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봤을 때 우리 팀 자력으로 어떻게 못해 우리 팀이. 나에게 힘을 주소서. 하고 있다. 안 될 것 같은데? 에어본이라서 안 됐다. 카비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 탱커 매치업의 대머리가 진짜 모험 똥꼬쇼를 하면서 라인 밀고 내려가도 이게 너무 힘들다. 먼저 내려가도 이게 메이킹 돼서 한 방에 빡 돼야 되는데 그 전에 너무 불리하니까 너무 힘드네 이게 게임이. 가자. 야 어떡해 이거. 씨. 탈진으로 바꿨는데 안돼 우리 팀 그만 뒤져. 탑타리나가 2킬 먹긴 했어요. 그나마 다행이고. 그래도 나이스 그브킬 좋고요. 자 역전의 서막인가? 지금부터 시작인가? 아. 아니. 아우. 안 돼! 진짜! 와, 나 너무 이기고 싶어! 좋다. 아. 진짜 시밍론. 아, 진짜 어김없이 그냥. 아, 내 연승! 아, 이거 4연승. 아, 기회였는데. 장난함?